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뉴 바이오 로직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참 놀라웠는데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이 올해 상반기에 밀려있던 콜레라 백신 물량을 하반기에 모두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상 최대 연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매출 1,000억 원 돌파라는 것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에도 생산 설비 증대를 통한 꾸준한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장의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네, 이제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 321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3분기 매출이 113억 원이었는데요. 18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전분기 79억 원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고요. 올해 4분기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5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제 3분기보다 더 증가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실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콜레라 백신을 통해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지연됐던 콜레라 백신 수주 물량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린 것으로 몰리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올해 7월과 8월에 81억 원, 87억 원 54억 원 등 총 3차례의 대규모 콜레라 백신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하반기 이제 매출 상승에 따라서 유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021년에 394억 원이던 매출을 이제 2022년에 551억 원, 그다음 작년에 686억 원까지 올랐는데요. 올해 매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원대 벽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제 매출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37% 이상으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37%대인데 말 그대로 엄청난 성장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콜레라 백신이 전체 세계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스탠스 그리고 뭐 점유율입니까?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을 살펴보자면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유비콜과 사노피 자회사인 산타바이오테크의 샨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2022년에 산타바이오테크가 샨콜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WHO의 콜레라 백신 단독 공급자로서 필요한 물량을 모두 공급하고 있는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생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나눠서 하던 부분을 혼자 하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기엔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공장 콜레라 백신 원료의약품 설비에 대한 WHO PQ 인증을 추진했습니다. 이 WHO PQ라는 것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백신을 이제 공급하려고 할 때 국제 조달하기 위해서 WHO가 의약품 안정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평가하는 제도고요. 이 PQ 심사를 통과해야만 국제 조달 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이 공장 원료 의약품 설비가 WHO PQ 획득을 하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 있는 콜레라 백신 원료 의약품 규모가 기존 3,300만 도즈에서 6,600만 도즈로 딱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일단 그만큼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완제품은 어느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 있는 콜레라 백신 수가 완제의약품 수가 4,400만 도즈였습니다. 도즈가 이제 한번 맞는 뭐 그 양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콜레라 백신 이 원료 의약품 규모가 말씀드린 대로 6,600만 도즈로 늘어나면서 올해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콜레라 백신 원료 의약품 생산이
이 완제의약품 생산보다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산한 백신 원액을 이 녹십자로 보내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외주 방식으로 좀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주 방식을 하다 보면은 이 영업이익률이나 뭐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좀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 2공장 완제 시설에 대해서도 WHO PQ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현재 유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수 있는 콜레라 백신 수가 이제 완제 의약품 수가 4,400만 도지인데 이 2공장 완제 의약품 설비가 이루어지면은 총 완제 의약품 생산 규모가 8,800만 규모까지 늘어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든 콜레라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 상승 효과는 2026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공장의 설립이 다 끝나고 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품을 더 만들게 된다면 일단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어디에 공급하는 게 좀 늘어나게 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어디에 공급하게 되느냐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유니세프로부터 수주한 콜레라 백신 공급 규모가 2022년에는 3,100만 도즈가 되고요. 2023년에는 3,600만 도즈에 달았고 올해는 이제 한 약 5천만 도즈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WHO 국제 콜레라 퇴치 사업단과 국제 백신 연구소 이제 예측에 따르면은 콜레라 종식을 위해서 백신이 연간 9천만 도즈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적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또 콜레라 백신뿐만이 아니라 보니까는 장티푸스 백신의 매출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장티푸스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도 실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달 18일 이제 수출용 장티푸스 예방 백신 유티푸의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고요. 품목 허가 이후에 WHO PQ 인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해당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임상이 이제 아프리카 2개국에서 3,200여 명을 대상으로 뭐 효과를 확인한 임상입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국 국가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효과를 완벽하게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 이 유티프 같은 경우에 유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단백 접합 기술을 바탕으로 고수율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반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 4분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증권가에서는 1,000억 원대 매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G 인바이츠와 관련된 이슈를 좀 짚고 갈 텐데 전 창업자와 지분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원래 이제 전 크리스탈 지노믹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대주주가 바뀌면서 사명이 이제 CG 인바이츠로 바뀐 바 있습니다. 좀 이제 그 이유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2월 달에 이 CG 인바이츠의 최대 주주인 뉴레이크 인바이츠 투자가 창업주인 조중명 회장과 이 조 회장이 보유한 CG 인바이츠 주식 약 565만 주 중 300만 주를 주당 5천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보유 지분의 일결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제 해당 계약과 함께 뉴레이크와 조 회장 측은 이제 조 회장이 CG 인바이츠 지분을 정리해 만든 자금을 CG 인바이츠의 자회사인 CG 파마슈티커스 CGP라고도 하는데요. 이 CGP에 투자해서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개발을 이어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약을 두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호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 CGP 지분 100%를 보유한 CG 인바이츠가 지난 8월 임시주총을 개최해서 조중명 전 회장과 조상숙 박사를 CGP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매매 계약에 좀 잘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매매 이후의 지분 투자 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월 초에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일 포함해서 올해 7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만 주에 대한 매매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제 현재까지 이뤄진 걸 보면 240만 주에 대한 120억 건 규모의 매매만 이뤄졌습니다. 남은 60만 주를 두고 또 이제 CG 인바이츠와 조 회장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요. 먼저 조 회장 측에서는 계약서상 마지막 물량 매매가 7월 달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CG 인바이츠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CG 인바이츠 측에서는 이 계약 1차, 2차 계약 이후에 조 회장이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 회장이 이행하지 않았고 마지막 이 3차 물량까지 모두 매수하는 경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주식을 좀 매매를 해야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 다음 단계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 매매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네, 다음 맞아요. 단계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 회장과 이제 CJ 인바이츠가 원래 애초에 계획대로 계획에 따르면 6대 4 비율로 이제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투자도 이제 6대 4로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먼저 조 회장이 올해 7월 중순과 10월 초 이제 총 125만 달러, 약 17억 원 가량인데요. 이를 이제 CDP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CG 인바이츠는 6대 4 비율에 따라서 약 11억 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보내야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조중명 회장의 주장이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CG 인바이츠 측에는 애초에 이제 계약을 맺을 당시에 CDP 이제 CGI CG 인바이츠 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즉시 그거에 대한 매각할 때마다 그 돈 전체를 이렇게 다시 그 지분 투자로 이어지기로 했었나 이제 뭐 조 회장 측에서 뭐 환율 등을 이유를 들면서 지분 투자 금액을 나눠서 입금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하지만 이제 기존 계약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CG 인바이츠 측에서는 실제로 이제 법인 통장에 조 회장 측에서 입금을 했더라도 이게 지분에 대한 투자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야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돈을 넣은 것만으로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다면은 보니까는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 양쪽을 이제 취재하고 뭐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좀 스스로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CG 인바이츠와 조 회장이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 등에 언제까지 이 지분 투자를 완료한다라는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G 인바이츠와 조 회장 모두 각자에게 좀 유리한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이런 좀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서로 이견이 커지면서 조 회장 측에서는 이제 지분 투자 완료 시점을 올해 12월로 10월 초로 정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조 회장 측에 따르면 CG 인바이츠 측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회사에 좀 도움이 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럴 건데 보니까는 췌장암 치료제 그러면은 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CGP라는 곳이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조중명 회장이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개발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게 매매 계약부터 이제 약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CG 인바이츠 측 같은 경우 이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이 기존 체제에서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CRO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이제 조 전 회장과 계약이 틀어진 만큼 자체적으로 지속 개발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뭐 기술 수출을 하거나 경쟁력 있는 파트너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제 조 회장 측에서는 CG 인바이츠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실상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내지 않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지분에 대한 아까 125만 달러를 입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CG 인바이츠가 이 아이발티노 스타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리를 100%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CG 인바이츠 관련된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